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마하빠리 니르바나 숫다 대반 열반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대반 열반경에 나오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세속적인 말로 표현하면은 유언이죠. 유언이에요. 부처님께서 유언을 남기시는데 어떤 유언을 여러분들은 남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알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본 적이 없으면 일광 스님 어떤 유언을 남겼을 것 같아요? 응? 팔정도를 잘 닦아라. 그것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더 포괄적인 의미로 얘기했어요. 무엇일까요? 기억이 안 나요? 예? 수월 스님. 예. 기억 안 나요? 부처님께서 어떤 유언을 했겠어요? 자등명 법등명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등명 법등명도 유언의 한 부분이에요. 자등명 법등명. 두 번째 유언이 있어요. 그 불광이 예? 그래서 방일하지 말아라. 와야담마 상카라. 이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그 조건 주어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와야 무너지는 것이다. 와야담마 상카라. 그러므로 아빠마데나 그래서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수행하라. 자, 그러면 무엇을 수행하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등명, 법등명을 수행하라 라고 그렇게 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등명, 법등명 말고 37조도품을 얘기했어요. 부처님께서 그러므로 열심히 37조도품을 닦아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유언을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느냐면은 이거 잘 보이나요? 여기에 있는 이제 빨리어를 보면은 한다. 그러므로 이단이 나우 이제 비카베 비구 드리어 아만따야마니 뭐 내가 이르노니 와야 담마 상카라. 상카라가 뭐라고 했어요? 그 전에 유의법 조건 지어진 것들은 조건 지어진 담마 법들이라고 하는 것은 와야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니 아빠마데나 방일하지 말고 삼빠됐다 뭐뭐 해야만 한다.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어를 하나 조금 폼나게 애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와야담마 상카라 아빠마데나 삼빠됐다. 요거 하나 외워둘만 해요. 와야담마 상카라 아빠마데나 삼빠됐다.
이 조건 지어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담마상카라. 이 세상에 우리가 우리의 감각기관에 경험되어지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건 상카라 담마예요. 조건 지어진 법들. 그런 것은 바야, 사라지는 것이니 무상한 것이니 아빠마데나, 빠마다. 빠마다는 뭐냐면은 방일, 노력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아빠마데나, 그러니까 방일하지 말고 데나 하면은 인스트루먼트를 방일하지 않음과 함께 삼빠데타, 데타가 이제 명령형이에요. You should, 너는 뭐뭐 해야 되면 된다. 2인칭의 명령형이에요. 너희들은 열심히 수행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심히 수행해야 되는 내용물 중에서 하나는 37조도품이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자등명, 법등명이 되는 거예요. 자, 자등명, 법등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자등명, 법등명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따디빠 위하라따. 위하라 하면은 여러분들 비하라가 무슨 뜻이겠어요? 위하라는 단어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인도에 있는 그 유피 쪽에 위하르주라고 얘기해요. 위하르. 왜 위하르주라고 했냐면은 거기에는 위하르, 모나스토리, 사원이 많기 때문에 비하라고 그래요. 근데 비하라띠에서 나온 거거든요. 비하라띠가 뭐냐면은 거주하다예요. 그래서 그 거주하자의 명상이 그거를 띠를 빼버리고 비하라, 머뭄, 사원 이런 식으로 단어가 개발됐어요. 그래서 비하라는 머물다, 비하라 타, 타 하면은 몇 인칭이죠? 타 하면은 2인칭 복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머물러야 한다. 비하라타. 어떻게? 아따디빠 비하라따 라고 하는데 디빠가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위에 보면 이게 메일 남성 명사예요. 디빠는 첫 번째 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help support 도와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섬이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등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수월스님. 등이 좋겠습니다. 등이. 자, 그러면은 아따디빠, 자신을 등불로 삼아서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어둠을 밝혀서 나아가라. 자신을 등불로 삶아서 어둠을 밝혀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온몸에다 형광물질을 바르고 세상을 밤중에 돌아다니면 세상을 밝히나요?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밝히나요? 생각 때문에 인생에 어둠이 깔리는 것인데 부처님의 직연으로 밝히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안냐사라나 라고 했어요. 안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접두사예요. 자, 요거를 안 하고 안냐, 안냐는 다른 뜻이에요. 사라나, 귀하다, 의지하다. 그래서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안 말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따 사라나. 아따, 자신의 의지하고 자신을 등불로 살아야만 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번역 중에 하나 수월 스님이 원하는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이게 바른 번역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하나의 번역이에요. 이 북방불교에서. 그 다음에 담마비바 비하라타.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비하라타 하면은 무슨 뜻이 돼요? 수월스님. 머물러야 된다. 너희들은 머물러야 된다. 살아야만 된다. 담마, 법을 등불로 해서 머물어야 된다. 담마 사르나, 법을 귀처로. 안, 안냐 사르나, 다른 것을 귀처로 하지 말고. 자, 여기서 법을 귀처로 한다는 것은 뭔 말이 될까요? 수월스님? 자기 자신을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라. 이게 이제 자등명을 스님은 그렇게 해야 되겠고, 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법을 등불로 삼아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그것을 등불로 삼아서, 이게 이제 북방불교의 해석 방법이에요. 여 해석 방법에 의문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다른 식의 해석은 무엇이 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다른 식으로 해석할까요? 자, 여기에서 이 디빠가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두 번째가 섬이라는, 아일랜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방에서는 문장에서 디빠가 거의 아일랜드, 섬으로 번역을 이렇게 해요. 이게 북방에 와서 등불로 번역한 것은 산스크리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럴 거예요. 산스크리트 쪽에서는 등불로 많이 하는데, 빨리에서는 디빠가 주로 섬이라는 의지, 그런 뜻으로 많이 설명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섬으로 하면은 아따디빠 비하라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섬으로,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서 머물러야 하고, 자신에게 귀의해야 되고, 자신 외에 다른 것에 귀의해서는 아니 된다. 의지해서는 아니 된다. 담마디밥이 알았다. 법에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온 내용이죠? 디가니까야 16번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장부니까야 제 16권에 나온 건데, 자, 그러면은 이 아따와 담마에 대해서 경전에서 설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경전의 설명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경전의 설명이 나와 있는데 지나치게 빠르게 경전의 가르침을 놔둬버리고 내 생각대로 막 그냥 해석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잠깐 속도를 늦춰가지고 경전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는가? 까딴짜 안한다 비쿠 아따디빠 비하라띠 아따 사라노 안한냐 사라노. 까딴짜 무엇이 안한다, 안한다요. 비쿠가 아따디빠 자신을 디빠로 삼아서 살아야 하고, 자신을 자신의 귀하고 다른 것에 귀하지 말라는 것이냐? 담마디빠, 법을 디빠로 삼아서, 법을 귀처로 삼아서 다른 것에 귀하지 않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누가 지금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스스로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셔요. 뭐라고? 이다 안 한다. 여기에 안 한다야. 비쿠가 까예, 까예가 로케티브 척격이에요. 영어로 말하면은 on, in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on the body, in the body 그런 뜻이 있어요. 몸에 까야 아누빠시, 몸을 아누 따라가면서 빠시 쫓아가서 따라가면서 보는, 보면서 비하라띠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 자, 그래서 자, 몸에 움직임이 있으면
몸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바라보아야만 하고, 어떻게 아따삐 삼빠졌냐. 아따삐는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삼빠졌냐. 알아차림과 함께, 그 다음에 사띠마, 이제 사띠마가 알아차림과 함께, 그 다음에 삼빠졌냐. 바른 알므로, 어떻게? 위네야. 다스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로께 아비짜 도마나섬. 그래서 아비짜 도마나서가, 아비짜가 뭐예요? 탐. 도마나서가 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탐심과 진심을 비나야가 뭐예요? 유리예요. 컨트롤을 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대한 탐심과 진심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해야 내 몸을 쳐다보려고 하지, 내 마음속에 눈에 욕심이 드륵드륵 차 있으면 지금 이 몸을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 화가 잔뜩 나 있는데 네 몸의 움직임을 살펴보라고 하면은 그 조금 있다가요 뒤로 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탐심과 진심을 조금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사띠마, 알아차림이 충만한 상태에서 삼빠졌냐, 바른 알므로 아따삐, 천천히 열심히, 그러면서 몸에서 몸을 따라가면서 관찰하고, 그리고 느낌에서 느낌을 따라가면서 관찰하고, 마음이 마음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을 관찰하고, 법에서 법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한다. 자,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신수심법을 몸과 느낌과 마음에, 그리고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림과 함께 바른 알을 지니고 아주 열심히 생멸하는 것을 쳐다보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등명, 법등명이 조금 달라지게 돼요. 여기에서 아따와 그 다음에 단마로 얘기했어요. 저번에도 내가 설명을 했는데 나라고 하는 것은 뭘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몸과 마음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과 마음으로 그렇게 구분되는데 얘가 죽어있을 때와 살아있을 때가 달라요. 죽어있을 때는 몸과 마음인데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있어야 돼. 마음이 홀로 있지 않아요. 무엇과 함께 있어요? 마음이, 마음의 현상들하고 단마하고 같이 작동을 해요. 이 단마는, 요거는 심이고, 그 다음에 이건 심소, 마음의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이 현상들은 수상행으로 귀결될 수 있어요. 이런 이제 마음의 현상들하고 같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생명들은 몸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발생해요? 몸이 있으면 반드시 느낌이 있어야 돼요. 느낌과 함께 몸이, 몸의 느낌이. 자, 그래서 아따노 디빠, 담마노 디빠가 어떻게 해석되어 줄 수 있냐면, 아따가 까야가 찌또고, 그 다음에 담마는 대상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대상은 베다나, 산냐, 상카라,
수상행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신수신법에서 아따노디빠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과 심을 디빠로 삼아서, 그 다음에 담마노디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수와 법을 디빠로 삼는다. 자, 디빠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배가 항구에 도착하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배가 항구에 도착하려면 이 디빠라는 단어의 어원을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배가 항구에 도착하려면 뭘 보고 그 항구에 오게 되죠? 등대를 보고, 등대를 보고 오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등대를 뭐로 삼느냐면은 지남, 나아가야 될 방향, 등대를 그것을 기초로 삼아서 이 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빨리어에서 디빠라고 하는 것은 등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섬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나아가야 될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따노 디빠, 나 자신을 디빠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닷을 내려야 된다. 닷이 한국말인가? 닷, 닷. 내가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내려야 되잖아요. 닷을 내려야 될 곳, 그게 디빠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항상 마음이 가 있어야 되냐면은 아따, 신과 심, 그 다음에 담마, 수와 법, 신수심법에 항상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 신수심법을 의지처로 삼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수심법을 마음을 메워두는 것으로 해야 되지 너 안냐 살아나 다른 곳에 마음을 기대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다른 곳에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죠? 많은 사람들이 오용락에다가 마음을 의지하고 마음을 귀하고 그렇게 살거나 아니면은 그 무상하고 변해져가는 재물이나 어떤 다른 지위, 명예 그런 것에 마음을 귀하고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비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마음을 항상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이 생멸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살펴봐야 된다. 따라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무엇을 알게 되죠? 이때 삼빠졌냐 바른 알미 나오는데 뭐를 알게 되죠? 이 신수심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는 걸 알게 돼요? 계속해서 무상한 것을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변하는 것은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고 그 다음에 변하는 것을 나나 나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 그 결과는 고통만이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수신법을 관하는 것은 하나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의 결과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무상과 코와 무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과 고와 무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입으로 두리안 맛을 볼 때까지 남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들어서 화장실 냄새가 나고 크림의 맛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내 입에 들어와서 입맛을 보기 전까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바로 그렇게 무상하여서 실체가 없고 집착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체험이 될 때까지 이 신수신법을 관찰하는 것을 놓지 말아라.
요게 마지막에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부처님께서, 자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부처님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부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나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고요.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하실 때 어디에서 그 말을 하셨어요? 장소 아시나요? 부처님께서 마지막 여행이라고 아까 내가 번역을 했잖아요. 작정을 하셨어요. 어떤 작정을 하셨냐면은 당신이 지금까지 법문을 설하고 인연을 지어왔던 종소를 한 번씩 다 다녀볼 것을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발을 어디에서 하셨어요? 그 마지막 열반에 드시기 1년 전 정도에 어디서 하셨느냐 하면은 라자그라 왕사성에 그 다음에 영취산에서 간다꾸띠라고 하는, 부처님 방 이름이 뭐냐면은 간다꾸띠예요. 꾸띠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오두막이고 오두막에 부처님의 향이 난다고 해서 간다꾸띠라고요. 간다가 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간다꾸띠라는 방에서부터 이 1년여의 여행이 시작돼요. 아난다여, 나를 따르라. 비구들과 함께 근처에 있는 비구들 다 소집하여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해서 여행을 하는데, 여행을 막 출발하기 전에 그 여기가 어느 성이었다고요? 왕사성. 왕사성의 주인은 누구예요? 에? 아자타 사뚜루가 그 주인이에요. 근데 이 아자타 사뚜루는 뭐 하려고 하던 때예요, 그때? 그 아자타 사뚜루에게 두 명의 강대국이 있었는데, 하나는 왼쪽으로 가면은 슈라바스티, 이 슈라바스티의 빠세나딕 왕, 거기가 하나의 강적이고,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또 가면은 왓지라는 종족이 있어요. 거기는 공화국이에요, 유일하게. 그 왓지라는 종족이 굉장히 그 공학으로서 세력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가까운 것은 어디냐면 왓지가 바로 옆에요. 그냥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요. 왕사성하고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공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공격을 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직접 할까요? 아니면 부처님에게 살짝 의향을 떠볼까요? 의향을 떠보면 부처님께서 공격해도 된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야. 여러분들 참 난감할 거야. 부처님에게 오니까 대신하게 시켜요. 대신에게 부처님에게 지금 나는 왓지라는 종족을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향을 한번 여쭤보거라 해서 이제 대신이 이제 갔어요. 이 대신이 이제 가서 부처님을 만나서 이 왕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왓사까라고 하는 그 대신이에요. 내무부 장관 왓사까라가 부처님에게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런 일곱 가지의 경우라면은 너희들은 아무리 침략해도 가서 다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일곱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 왓지한 사람들이 자주자주 모인다고 얘기를 들었느냐? 누구한테 물어봐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물어봐야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 아난아, 너는 왓지한 사람들이 자주자주 모인다고 들었는가? 네, 자주자주 모여서 회의를 하는 민주적인 공화국이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그래, 이런 나라는 침략해서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대신에게 얘기해요. 두 번째, 두 사람 모여서 자주 싸운다고 하더냐 아니면 화합하고 자기네들이 일들을 잘 실천한다고 하더냐? 화합하고
의무를 잘 신탄한다고 합니까? 이런 나라는 공격해도 이보다 해가 많느니라. 아나나, 이 왓지안족들이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법률을 그대로 잘 지키고 조상들의 법률을 허물어뜨리고 그 다음에 그 이미 있었던 법률을 잘 지킨다고 하더냐?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는 건드리면은 이보다 해가 많느니라. 그리고 또 물어보기를, 왓지안 종족들이 윗사람들을 공경하고 잘 따른다고 하더냐? 이제 그랬을 때 이 왓지안들은 그 네 번째의 그 조건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건이 그 옆에 있는 가난한 집에 딸들이 잘생겼다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신매매하고 납치하고 이런 그 문란한 생활을 하더냐? 그런 일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째띠야, 과거의 성인들이 살았던 곳, 그 다음에 현재의 성인들이 주로 어디에 살아요? 이 탑에 살아요. 그래서 그런 탑들을 잘 보수하고 수리하고 그 다음에 정해진 의식들을 잘 치른다고 들었는가? 그 다음에 아라한과 성자들이 오면 그러면은 잘 대접하고 푸대접하지 않는다고 들었는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난 존자는 이 일곱 가지에 있어서 왓지안들은 다 충족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제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이 왓지까라 그 내무부 장관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왓사까라 내무부 장관에게 이런 일곱 가지가 다 있는 나라를 공격해서 망하지 않은 나라를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부처님의 의도가 뭐예요? 부처님의 의도가 싸우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근데 이 왓사까라는 사람이 빈비사라 왕 때에도 아주 유능한 대신이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결정을 딱 내리냐면은 아하, 손자법을 활용해야겠구나. 이거는 이제 직접 공격을 해서는 안 되고 이제 내분을 획책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돌아가가지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분을 획책하는 그 다른 병법을 써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해서 그로부터 언제 공격을 해요? 3년 후에 공격을 해서 3년 후에 그 왓지 종족을 멸망을 시키게 돼요. 이제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부처님은 뭐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이 조금 뭐랄까 달갑지도 않으시기도 하겠지. 뭐 겸사겸사해서 1년 후에 돌아가실 것도 있고 하니까 여행을 떠나기로 이제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이 부처님께서는 이미 지금부터 가는 곳은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까지 부처님이 설해놓은 법을 간추려가지고 다 설하고 이제 다녀요. 자, 그래서 비구들을 모아서 이제 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왓지안 종족이 망하는 그 원리하고 망하지 않는 원리처럼 비구들이 자주 모이고 그 다음에 화합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규칙을 잘 따라가고 네 번째 장로들을 잘 공경해서 따르고 다섯 번째 윤회로 이끄는 가래를 쫓지 않고 여섯 번째 숲속에서 홀로 살면서 명상하는 것을 즐겨하고 일곱 번째 늘 이 마음을 지켜보는 수행을 하는 한 이 비구순가는 융성할 것이다. 만약에 반대로라면 비구순가는 퇴보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그 왓지안 종족들에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일곱 가지 조건도 얘기하는데 비구들이 수행 이외에 잡다한 일하기를 좋아하거나 즐겨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행 이외에 다른 일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한, 두 번째,
잡담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면, 세 번째, 잡담하지 않으면 할 게 뭐가 있어요? 잠자는 거잖아요. 잠자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한, 네 번째, 때를 지어서 놀러 다니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한, 다섯 번째, 감각적 욕망에 지배되지 않는 한, 여섯 번째, 나쁘거나 사악한 기질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작은 경지가 왔을 때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한, 그 생에서 아라한 과일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때를 빌어서 설을 해요. 이 일곱 가지가 전부 다 무엇하고 관련된 거예요? 아자타샤트 왕이 바찌안 종족을 침입하려는 것을, 그것을 보고서 바로 이러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법문을 이제 설했을 때 사리불이 신앙 고백을 이제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자, 사리불이 여기에 누가 영어 한번 읽어봐요. 스님이 한번 읽어봐.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을 설하고 나서 이 라자가 왕사성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 암발라띠까로 갔어요. 그 다음에 암발라띠까에서 잠깐 머무르시고, 지금 여기에 머무는 데는 보니까 사원에서 안 머무르고 벽돌 집이라든지 탑이라든지 주로 이제 이런 곳으로, 왜냐하면 사원은 한정돼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네 군데 정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왕사성의 중림정사, 또 하나는 저 스라바스티의 기원정사, 그 다음에 슈라바스티에 또 누가 있죠? 뭐가 있죠? 녹자무광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한두 개가 더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다섯 개 정도만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곳곳을 다 가야 되니까 주로 이제 그 허물어진 집 이런 데서 계속 머무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날란다로 가셨어요. 날란다로 가셨다가 그 어디에 머무르시냐면은 파바리카 맹고 숲에 머무르신 거예요. 자, 맹고 숲에 머무실 때 사리불께서 흥이 났어. 갑자기 부처님에 대한 불뚝신심이 생긴 거야. 불뚝신심이 생겨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스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스승님이시여, 저는 깨달음에 관해서 세존보다 더 위대하고 지혜로운 어떠한 고행자나 바라보니 과거에도 결코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며 현재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사리불 존자가 과거와 미래에 열애들의 공덕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찬사를 한다고 말하였다. 자, 이러니 이제 막 찬사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기분이 좋아요? 부처님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몰라서 한다. 몰라서 한다? 뭐를 몰라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칭찬을 받으시고 나서 바로 뭐라고 사리불에게 공격을 하냐면, 너는 과거의 열애를 만나본 적이 있는가? 혹은 미래의 열애를 만나본 적이 있는가? 혹은 너는 내 마음을 아는 타심통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직격탄을 날려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 막 신심이 나가지고 여러 제자들 앞에서 상수 제자가 떠올려 줬는데 그랬더니 바로 되돌아오는 것이 그런 이제 공격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안면을 이제 수습하고 나름대로 이제 변명을 해요. 이제 사리불 존자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물론 뭐
제가 뭐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을 뭐 현재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타심통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기는 하지만 저는 이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 깨달은 사람들은 추론으로서 감각적 욕망이 없고 게으름과 나태가 없고 불안과 망상이 없고 그 다음에 지혜를 통해서 번뇌를 다스렸고 그 다음에 사념처를 수행했고 칠각지를 수행했고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막 얼버무려요. 얼버무리는데 이 저기에 대한 대답은 아니야. 부처님께서는 네가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의 마음을 보았는가? 라고 했는데 이런 이제 엉뚱한 말로 이제 뭐 본 적은 없지만서도 이런 다섯 가지 장애가 없고 칠각지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사념처를 다 수행했으니까 뭐 뛰어나다. 근데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다른 부처님들보다 뛰어나다는 증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써서 수습하려고 하는 장면이 막 눈에 보듯이 막 그냥 당황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냉정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적이지 않다. 그 추론지가 사실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의 부처님도 완전히 알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부처님이요 참 위대합니다.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자기가 알 수 없는 과거의 부처님을 들먹이고 알 수 없는 미래의 부처님을 들먹이고 왜냐하면은 사리불존자는 뭐가 뛰어나요? 추론지가 뛰어나요. 굉장히 사유력이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사유력과 언변이 뛰어난 사리불에게 너의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가시기 전에 한번 찔러주는 거예요. 가시기 전에 냉정하게 네가 알고 있는 것 이상과 이하를 말하지 말아라. 나는 이제 곧 가게 되니까 간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물론 이건 내 해석하기예요. 누구도 나처럼 설명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이유가 그 뒤에 연달아서 또 아난존자가 또 실수를 계속해서 혼나기 시작해요. 이제 제자들이 아난존자는 무엇 때문에 혼나는지 한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속적으로 보면 부처님이 몸도 아프시고 갈 때가 됐으니까 히스테리가 심해지신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 날란다에서 빠딸리가마 이 빠딸리가마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지금 인도의 빠뜨나라고 하는데 아시는가요? 그 빠뜨나가 빠딸리가마에 속하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날란다에서 빠딸리가마로 가서 거기에서 거기에 있는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법문을 이제 설하시는데 계행이 나쁘면 다섯 가지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계행을 갇힌 자의 다섯 가지 이익에 대해서 설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뭐 읽어봐도 설명이 필요 없는 거니까 지나가고 그리고 이 빠딸리 부따가 부처님 당시에는 그렇게 발달한 동네가 아니었어요. 발달한 동네가 아니었는데 부처님께서 빠딸리 부따를 갈 정도에 아까 그 왕사성의 대신이 있잖아요. 왕사성의 내무부 장관이 벌써 딸은 국방부 장관하고 같이 어디에 와 있느냐면 이 빠딸리 부따에 와 있어요. 빨리 빠딸리 부따에 와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왓지족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루를 세우고 있었어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자, 그런데 경전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성루를 세워서 왓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왕사성에서 온 거예요. 왕사성에 왔는데 상중하의 그런 귀족들이 여기에 온 거예요. 이제 일하는 사람도 오고 중간 대신들도 오고 아주 고급 대신도 와서
거기에서 털을 닦고 있는데 천상에 있는 신들이 딱 부처님께서 보니까 상중하로 그 위에 있는 천상에서 아주 아름답게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네거티브 그 사진을 그대로 받아서 이 속세에 있는 사람들도 상중하로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 보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위에 있는 천상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살고 있는 바로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똑같이 그렇게 대비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면은 그 예언을 하기를 앞으로 이 도시는 엄청나게 발달한 커다란 수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빠딸리부타는 두 개의 왕조를 걸쳐 가지고 수도로 그전에는 수도가 아니었어요. 그전에 수도가 어디였어요? 왕사성이에요. 왕사성에서 이 빠딸리부타 빠뜨나로 수도가 바뀌는데 어떤 왕조가 수도를 삼죠? 마우리야 왕조, 그 다음에 굽타 왕조, 이때 그 전 인도를 거느리는 수도가 이 빠뜨나였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저기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아난존자가 부처님을 좀 귀찮게 하는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빠딸리부타에서 꼬띠가마에서 꼬띠가마에서 나디까라고 하는 그런 동네의 벽돌집에서 부처님과 아난존자가 같이 머무를 때요. 그 나디까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그 불자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된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폐허가 됐어. 아마 전쟁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겠죠. 경전에는 나오진 않았어요. 이제 폐허가 되어 있는 곳을 보면서 옛날에 있었던 아난존자가 기억이 좋잖아요. 옛날에 이런 장자가 있었고 이런 스님이 있었고 이런 비구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신도들이 있었는데 요분들이 지금 다 어디 갔는지 궁금한 거야. 아, 죽었어. 죽었는데 죽어서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 거야. 이게 천상에 갔는지 해탈을 했는지 후다운가를 했는지 아니면 사막도에 있는지.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을 아난존자가 다 기억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물어봐요. 자, 그때 부처님의 신체적인 상태는 어땠어요? 신체적인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열악한 상태예요. 이제 곧 있으면은 죽을 뻔한 고통에 시달렸다가 겨우 살아날 정도로 힘들어 죽겠는 사람에게 아난존자가 그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대가면서 물어보고 그 경전에 그게 다 적혀 있어. 그거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됐다고 해라.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고 니나 잘해라. 그랬을 텐데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 부처님도 그런 생각은 잠깐 생길 수가 있는데 일일이 다 대답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아나나 너 잠깐 이리 좀 와봐라 하고 정식으로 딱 앉혀놓고 이거 참 네가 마을을 다닐 때마다 죽은 사람을 놓고 나한테 점쟁이한테 물어보듯이 이 사람 어디 갔고 저 사람 어디 갔고 물어본다는 것은 참으로 성가신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하기도 하겠습니다. 반대라고 대답을 해.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네가 그런 거 질문하지 말고 네 스스로 판단을 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내가 지금 법의 거울이라고 하는 법문을 설할 테니까 그거를 듣고 너 혼자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판단을 스스로 하느냐 하면은 불법승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은 사막도는 떠난 것이다. 그래서 사막도는 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라. 너도 사람들 잘 알지 않니? 이 사람이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사막도는
이제 사막도에서는 멀어졌다. 자, 그리고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과 개를 구족하면 사막도를 벗어난 것이고 통찰지를 닦아가지고 유신견이 벗어났으면 수다원이. 자, 여기에서 수다원, 사담, 아나, 아라한가를 얘기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이 아난존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난존자 때문에. 그래서 유신견이 타파됐으면 그러면은 수다원이라는 것을 알고 욕계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그러면은 아나함이 된 것이고 그리고 욕계와 색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이 다 사라지면 그건 아라한이 된 것으로 너 스스로 그렇게 알거라 라고 하니까 아난존자가 뭐 왜 눈치가 없겠어요. 뭐 영리하신 분이잖아요. 알고 그 다음부터는 경전에서는 질문하는 게 안 나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딱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난존자가 이와 같은 그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암바빨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암바빨리가 이제 공양청을 하고 망고숲을 보시하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도 사원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냐면은 암바빨리에 이제 계셨어요. 암바빨리에서 어디에 계셨냐면 아난다 탐용가 하는 곳에 내가 아침에 적어놨는데 왜 안 보이죠? 그 장소는 내가 조금 있다가 얘기해 줄게요. 아, 아니야. 어디다 적어놨을 거야. 자, 그곳에서, 벨류가마에서 일단 안거를 지내시고, 그 다음에 심한 병에 걸렸는데, 주석세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병은, 그냥 단순한 이질병이 아니고, 지수화풍 4대가 이미 노화가 되어서, 그 서로 파괴가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심한 병. 그래서 경전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고 하고, 이 병원에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죽을 뻔했는데 내가 만약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간다면 사부대중들이 굉장히 섭섭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삼매에 들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 이었어요. 수명을 조금 이어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딱 이제 이제 열반을 알리기 위해서 대중을 모으게 해요. 근데 이 아픈 며칠 동안에 아난존자가 완전히 정신이 막 흩어져 가지고 막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난존자가 부처님께서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은 저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승가의 후사를 정해놓지 않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것을 열반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나는 내 주먹을 핀 것처럼 모든 법을 다 살아야 했다. 자, 그래서 나는 비구승가를 거느린다거나 비구승가가 내 지도를 받는다거나 하는 생각이 없다. 그러므로 열에는 비구승가에 대해서 당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한다 라고 했어요. 자, 수월선님 이 부분 한번 읽어봐. 어떤 인연이요? 아난다여 시작했어요. 아난다여 나는 안과 밖이 없이 모든 법을 살아였다. 나는 비구 승가를 거느린다거나 비구 승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없다. 그러므로 열에는 비구 승가에 대해서 당부할 것이 없다.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비구들의 교단을 이끌어갈 사람은 바로 나다.
또는 비구의 교단이 나에게 의존한다. 또는 교단에 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할 자는 바로 누구누구이다. 열에는 비구의 교단을 이끌어갈 자가 누구누구이거나 교단이 누구누구에게 의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열애가 교단의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남길 것이 없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떻게 이해가 들어요? 중국 사람들은 봉사가 잘 안 붙더라고. 황당.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이해를 좀 할 수가 있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신디? 승가 교단보다는 그 법에 의해서 수행에 더 전념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조금 너무 뭐라고 할까? 비구승가를 거느린다거나 나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없다. 열에는 그래서 비구승가에 당부할 말이 없다. 이건 조금 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생각하기,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두념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부처님이 뭐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어휴 좀 이해하기 어렵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왕 스님은. 아,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납득이 가느냐고. 이해가 안 돼.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그런 거예요. 이해가 좀 안 건 수월 스님이 납득이 간다고? 아니, 저는 이걸 딱 보고 저 느낌은 그거였습니다. 부처님은 참 숙명가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아주 그 낙타르신 모습을 보여준다. 그 당신은 내가 법을 쥐고 있고 승가를 거느린다는 교조라는 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나의 사후에 담마와 비나야의 의지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설해야 될 법과 그 다음에 내가 그 가르쳐야 될 율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그런 것에 그 의지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이제 제자가 없던 사람이 제자가 아주 학수고대하다가 나이가 이제 그 예전에 그 노스님 말인데 70대까지 남들 도반들은 다 제자가 5명, 10명씩 있는데 본인 나이 70대까지 제자가 없었다가 아주 젊고 똘망똘망한 제자가 하나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래가지고 키웠더니 이제 아마 소년 때 왔나 보지. 그랬더니 이 제자가 커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을 보고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일생의 수도가 다 깨어질 뻔했다라고 옛날에 그 노스님 중에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은 다 알 거예요. 그런 이제 스님인데 그런 말을 했는데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이 거미줄이 제자들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거미에서 거미줄 나가는 것 같아요. 자기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손상시키는 거죠. 뭔가에 의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을 그대로 설해놓고서는 부처님에게 삼매에 들어서 제자들의 어떤 상태를 봐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죠. 뭘로 봐요? 그 오온의 생멸로 보는 거죠. 오온의 생멸도 그것도 무엇에 의지했어요? 무명에 의지한 거야.
그래서 무명에 의지한 오온의 생멸 속에서 그냥 상이 없는 공한 상태를 보는 것이지,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이제 않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열반과 해탈의 경지를 성취했으면서 세간에 나와서 법을 설하지만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자기 마음속에는 제자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이나 상념이 없는 거예요. 인연이 오면 그러면은 가르쳐야 되면 가르치긴 하지만 내가 제자들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애착하고 그래서 잘 되면은 좋아하고 안 되면은 슬퍼하고 이런 것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행법은 바꿔주죠. 예, 그 부분에서 처음에 참 냉정하시다. 냉정하다.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왜 뭔가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쉽게 넘어가는 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모든 중생의 공허하고 텅 비어있는 상태를 이제 열에는 늘 이제 이 인연과 함께 동시에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그렇게 흔들리거나 끄달리지 않죠. 자, 여기에서 뭐라고 이제 연달아서 말씀하시냐. 두념스님, 이거 읽어보세요. 나는 이제 너무 늙고 노쇠하고 나이가 들어서 삶을 마칠 때까지 내가 가까이 왔다. 낡은 집에다 가족분의 경우로 움직이듯이 예대의 몸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아난다야, 느낌과 대상이 서로를 내는 시밀 경쟁이 깊은 선정에서 지낼 때만 예리의 문을 나게 된다. 자, 조금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조금 이게 마지막에 되시니까 계속 헷갈릴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깊이 살펴보면 이제 그 뜻이 있어요. 야스민 아난다 사메에 따따가또 삽 아빠니미따남 아마나시까라 에까짜남 베다나남 니로다 아니미땀 쨔또 삼하딤 우빠 삼빠자 비아라띠 빠샤우따로 아난다 따스민 사마에 따따가 써서 까야 호띠라고 하는 거예요. 아난다야, 야스민 사마야, 언제냐면은 따따가 또 열애가 사빠니미따남 모든 형상에 대해서 어마나시까로 마음을 두지 않고 애까짜나 마음을 한 곳에 두어서 배다나니로담 느낌도 소멸을 시켜야 하고 어니미땀 쨔또 사마디 이 그래서 대상이 없는 마음의 삼매에 우빠삼빠자 비아라띠 그렇게 머물러야만 빠싸우따로 안한다 따츠민 사마에 나의 감촉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의 까야 열애의 몸의 고통이라는 것이 조금 완화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한글로 읽은 거하고 빨리로 번역한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번역한 것은 아무리 잘해도 원문을 따라가지 못해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빨리어를 보면 지금 부처님의 몸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자, 그래서 열애가 뭔가를 생각을 하는데 어떤 대상들을 생각하면 에너지가 소모돼요, 안 돼요? 에너지가 소모되죠. 뭔가 느낌을 느낄 때도 에너지가 소모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열애가 어떻게 해야 고통이 안 느껴지냐면 이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을 스톱시키고 느낌도 스톱시켜서 이 상수멸정에 가까운 상태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만이
고통이 경감되거나 교통이 없어서 그제서야 조금 살 수가 있는 상태다. 안 그러면은 이 지수화풍 4대의 통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문장으로 돌아가 봐요. 그러니까 항상 상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수월 스님. 그 상황에서. 처음부터요? 여기요, 처음부터. 아난다여, 나는 안파밖에 없이 모든 법을 살아였다. 나는 비구 승가를 거느린다거나 비구 승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없다. 그러므로 연애는 비구 승가에 대해 당부할 것이 없다.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비구들의 교단을 이끌어갈 사람은 바로 나다. 또는 비구의 교단이 나에게 의존한다. 또는 교단에 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할 자는 바로 누구누구이다. 연애는 비구의 교단을 이끌어갈 자가 누구누구이거나 교단이 누구누구에게 의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애가 교단의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남길 것이 없다. 지수화풍 4대가 흩어지려고 말 6마리가 몸을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는 상태에서 안한 존자가 이런 일을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해야 될 대답은 무엇일까를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 상태에서 부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뭐를 해야 되는가? 아따디빠 비아라따 아따 사라나 아나냐 사라나 담마디빠 비아라따 담마 사라나 아나냐 사라나 자신을 그렇게 디빠로 그렇게 의지처로 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자신에게 귀의하고 다른 것에 귀의해서는 안 된다. 법을 뒷바로 해서 살아야만 하고 법에 의지하고 법 아닌 것에는 의지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신수신법 안에 하나도 실체가 없는데 무명 때문에 탐심과 진심이라는 이런 심리적인 끌어당김과 밀쳐냄이 생겨서 이 수없이 많은 그림과 같은 채색들이 발생한 것이니 이 신수신법을 잘 관찰해서 무명을 멸하고 그리고 탐진을 멸해서 이 색채가 허망한 것임을 알아서 본래의 면목의 상태로 돌아가라. 지금 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당신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더욱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계속 할까요? 휴식을 취하고 할까요? 네, 휴식 취하고 하겠습니다.